예쁜 게 다 안 나온다, 근데. 셋째는 닮았어, 이거. 막내는. 아, 여긴 아직 개나리가 안 폈네. 피려고 하고 있다. 곰돌이, 어, 네 내 동생이야. 너 나를 닮은 거야. 곰돌이 안녕. 아이고, 귀여워. 모다페 커피. 아, 딱 요 자리에서 커피 마셨는데. 모다페 커피. 연화지? 여기가? 맞나? 잠복이 그림 같다. 이게 바로 꽃길이야, 꽃길. 어, 이쁘다. 연꽃? 온 밟으려니까 미안하다, 이 꽃한테. 아름답다, 그죠? 연꽃. 오, 이쁘다. 밤이 되니까. 잠깐만. 우와, 이쁘죠? 그죠? 밟지 말아야 되겠다. 저기 안에서 버스킹 할 수 있거든요. 저기서 버스킹 하면 정말 좋아요. 물 위에 둥둥 떠서 어느 섬, 작은 섬에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. 벚꽃이 피면, 아직까지 피지 않고 있는데, 벚꽃 피면 또 한 번 와야겠어요. 어머나. 우와. 아, 이 거리, 이거 뭐로 했지? 이거 너무 좋다. 아, 여기 있네. 저기. 아, 저게. 이 모양을 변화시키고 이러네요. 아, 이쁘다. 이런 거 진짜 괜찮다. 곰돌아, 안녕? 아우, 반가워. 너 한 발로 있어? 어, 나도 한 발. 저렇게. 아, 예쁘다. 이건 자두? 하트. 너무 예쁘다. 달려. 달려라, 달려라, 서연아. 아, 이거 너무 괜찮다. 제가 뒤로 한번 돌아볼게요. 와, 이거는 벚꽃이에요. 와, 이쁘다. 이게, 어, 여러 가지 꽃으로 다 바뀌네요. 너무 아름답다. 유후. 김호중 가수님하고, 아, 여기서 사진 찍었었죠. 김호중 가수님. 멋지다.
커피숍 식당 주변으로 쫙 멋있다. 휠체어 타고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. 아니 요 여자애들? 저 안쪽에 가면 버스킹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. 아름답다. 불꽃이 피면 한 번 더 와야지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자. 아, 불꽃이 여기서 이렇게 피어서 물속에 비치면 이렇게 아름답겠다. 사진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원래는 꼭 벚꽃 필 때 와서 봐야지. 김호준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의 행복 한미데이. 비 내리는 날. 어, 너무 좋아요. 비 오는 거 보이죠? 어, 좋다.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물결이 살짝 일렁이죠. 비가 내리는 날 마음을 살짝씩 흔들어 놓더니 이 빗물이 떨어져서 물을 살짝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. 좋다. 빗소리도 좋고. 아, 잠깐만. 어, 제가 둥지 돗밥이라고요. 연화지에 있는 거예요. 연화지 오시면 둥지 돗밥 집에 꼭 한번 와보세요. 너무 맛있어요. 톱밥 정식을 시켰거든요. 이렇게 해요. 맛있겠죠? 이게 시래기국 같은데? 와, 반찬 이 정도에 너무 잘 넣어줘.